스토리 팩토리의 스토리 공장장 박한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그러면 새로운 스토리를 좀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뉴 스토리는 지난번에 이어서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산 옥계별이라는 희곡을 탈고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느낀 저의 이야기를 좀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과거에 이제 진산 파동이 1차, 2차로 있었는데 그 1차 진산 파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예. 이제 옥계 유진산 선생은 뭐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듯이 뭐 사건 권모 술수의 달인 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만 제가 희곡을 쓰면서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고 난 후에 느낀 것은 절대 사쿠라도 아니었고 권모 술수의 달인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 그 진산 파동이 1차, 2차에 걸쳐서 있었는데 이제 1차는 언론윤리위원회 법안 통과에 관한 문제. 그 이제 두 번째 2차 진산 파동은 이제 그 전국구 1번을 당신 이름을 써서 문제가 됐던 이야기,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1차, 2차 파동 이렇게 두 가지의 파동 형태로 나타나는데 오늘은 진산 제1차 파동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공유를 좀 하고자 합니다. 예. 17일 9시 새로이 단장된 태평로 국회의사당에서는 새 국회가 소집되어 민족의 역사를 창조하는 제6대 국회가 탄생했습니다. 이날 2년 7개월 만에 부활된 새 국회는 첫 본회의를 열고 정부의장을 선출했는데 재적 175명 중 171명이 출석해서 의장에는 민주공화당의 이효상 씨를 선출했으며 부의장에는 민주공화당의 장경순 씨와 민정당의 나용균 씨를 각각 뽑음으로써 의장단 구성을 끝냈습니다. 한편 이날 오후 4시 개원식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 참석한 새 선량들은 의원 선서를 했습니다. 본 의원은 국헌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에 증진에 노력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한편 이효상 의장은 치사를 통해서 우리들 국회의원 전원이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기에 충실하고 국민의 뜻을 펴기에 과감하며 국민의 뜻을 결실시키기에 대담하여 하겠습니다. 국회는 무엇보다도 전국의 안정을 이룩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조화된 의견의 정리 속에서 하나의 공의를 발굴해내는 민주주의의 참뜻을 잊지 말 것이며 여야의 협조로 선량의 권위를 보존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1차 파동은 1964년 그 6월 3일 63 항쟁에 의해서 계엄 선포를 했죠. 예. 64년 3월 20일 날 그 학생들이 거리로 나와서 이제 시위를 시작한 거거든요. 예. 1964년 3월 20일 대학생들이 민족 반역적 한일회담을 즉각 중지하라라는 대규모 시위를 이제 벌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3월 20일 시작한 시위, 대학생들의 시위가 이제 고등학생들까지 참여하는 그런 시위로 발전했죠. 그래서 그 시위가 2개월 60일 하고 한 13, 4일 정도 했으니까 한 73, 4일 정도의 대규모 시위가 진행되고
그럼 73, 4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박정희는 서울 전역에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6월 3일 날이죠. 6월 3일 날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이제 일체 집회 시위를 금지시키고 그 다음에 또 모든 대학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이제 육삼 항쟁이다라고 하죠. 이 당시에 이제 학생들이 3월 20일 날 이 시위를 시작한 것은 민족 반역적 한일 회담을 즉각 중지하라는 거죠. 그 이유는 이제 35년간 일본의 강제 점령이 식민 통치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20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 적대적 관계를 끝내고 수교하는 것을 절대 반대한 거죠. 그런데 이 한일 수교는 또 미국의 압력에 따라서 진행했다라는 이제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한일 회담, 이 한일 수교 반대 6.3 항쟁 때 바로 이제 또 그 유명한 사람이 참여했었죠. 여러 사람이지만 그 중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육삼항쟁 한일회담 반대 시위에 가담을 했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대통령 되고 나서 뭐 그런 말을 했죠. 나도 해봐서 아는데 라는 그 말을 이제 유행시킨 장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육삼항쟁 동기로 인해서 국회에서 이제 그 1964년 8월 2일 날 언론윤리위원회 법안을 이제 통과하게 되죠. 이건 이제 공화당 단독으로 표결 처리를 해서 통과가 된 겁니다. 이때 나타난 이제 진산 파동인 거죠. 예, 그때 나타난 문제를 갖고 이제 1차 진산 파동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6.3 항쟁, 그러니까 64년 3월 20일 학생대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면서 이 시위가 잠잠해지기를 기다렸지만 이 시위가 잠잠해지기는커녕 계속 열기를 더해가자 73일 만에 박정희는 이제 6월 3일 날 계엄령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 계엄령이 선포되고 이제 국회는 이제 그 정부와 학생 간의 이 시위를 조정을 했어야 하는데 사실 이제 73-4일 동안 시위가 발발하고 계엄령이 선포되기까지 국회는 이 시위와 정부 와의 관계를 이제 조정하지 못했다. 뭐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유진산 회고록을 통해서. 그래서 당시 이제 이 계엄령이라는 그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당시에 이효상 국회의장이 이제 시국 수습을 위한 여야 협상 제의로 제 이제 1차 협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제 1차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이 제 1차 협상 때는 유진산, 옥계 유진산이 민정당 대표, 협상 대표 중 한 사람으로 참여를 했지만, 1차 협상은 실패하고 2차 협상 때는 옥계 유진산은 거기서 빠졌습니다. 뺐죠. 본인이 빠진 게 아니라 거기서 뺐습니다. 네, 그래서 1차 협상 당시 수습 제1안, 제2안이 있었는데 제1안은 당면 긴급 대책에 대한 9개의 항목이고요. 그 다음에 제2안은 제1안 9개의 이 항목 시국 수습 대책안이 이제 수락됐을 경우에 제2안을 발동한다라는 이제 그런 제안이 있습니다. 제2안은 이제 3개의 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시국, 수습, 이제 협상
회의가 이제 시작이 됐죠. 여기에는 이제 집권당인 공화당과 그 다음에 야당인 민정당, 여기 민정당의 이제 그 삼민회 교섭단체인 그 삼민회로 구성된 그 민주당, 자민당, 정민당, 이렇게 3개 군소정당 원내 교섭단체가 이제 민정당과 함께 야당으로 포함돼서 이 협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제1차 협상 수습 제1안과 2안을 이제 내놓았습니다. 제1안은 무엇이냐? 당면 긴급 대책 2항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할 것. 2항 당면한 민생고에 대한 긴급 대책을 대담하게 실시할 것. 3항 중앙정보부를 즉각 해체하고 일체 정보 정치를 지양할 것. 4항 구속 교수, 언론인, 학생, 시민을 석방할 것. 5항 학원 내의 일체 비밀 정치, 사찰 조직을 해체하고 학원의 자유 보장에 대한 입법 조치 취할 것. 6항 누적된 부정부패 사실에 대한 엄단 조치를 취할 것. 7항 군의 정치적 중립을 견지토록 특별 조치를 취할 것. 그 다음에 여덟 번째 항. 한일회담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원칙에 여야가 합의한 연후에 이를 추진할 것. 그러니까 한일회담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원칙에 입각해서 여야가 합의한 연후에 이를 추진한다. 이렇게 이제 여덟 번째 항이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아홉 번째 항은 휴교 중인 현재 각급 학교는 조속히 개교할 것. 이렇게, 당면 긴급 대책안으로 이제 9항을, 9개 항을 만들어서 이제 협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제1안이 수락이 됐을 때 이제 제2안을 발동한다는 거죠. 제2안의 1항은 박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오늘의 사태를 초래한 책임과 근무의 재반 대책에 대한 그의 소신을 국민 앞에 개진한다. 그 다음에 2항은 정치, 경제, 외교 등 중요한 시책은 여야의 정치적 절충과 협의를 거쳐서 국정의 기본 방향을 공통 결정토록 하여 전국의 안정을 기한다. 3항 조속한 시일 내에 개헌을 단행하고 정당법 및 선거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한다. 여기 조속한 시일 내에 개헌을 단행한다 했는데 여기서 개헌이라는 것은 권력 구조의 전면적 재편과 정당 조항을 삭제하는 이러한 이제 개헌을 단행하자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당시 시국수습 여야 협상 대표들이 모여서 내놓은 이제 제1안, 제2안이었습니다. 이 제안 내용은 옥계균산 회고로 회뜨는 지평선 293쪽에 나와 있는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1, 2안이 6월 21일, 그러니까 1964년 6월 21일 이제 합의에 도달을 했답니다. 6월 21일 거의 합의에 도달을 했는데 다음 날 6월 22일 날 공화당이 갑자기 이 약속을 위배하면서 여야 간 1차 협상이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64년 8월 2일 날 3민의 수정안이 이제 통과가 됐는데 앞에 이제 제1안, 2안을 가지고 이 민정당은 빠지고 3민회 민주당, 자민당, 정민당 이 3개
원내 교섭 단체가 새롭게 이제 수정을 해서 다시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3민의 수정안으로 통과를 시키자 이러한 이제 과정이었죠. 공화당에서 이제 3민회를 아마도 뭐 제가 보기에는 공화당이 3민회를 포섭해서 3민회 수정안으로 통과가 되게끔 이제 유도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민정당에서는 또 3민회 안을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이제 분쟁이 세차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당시 민정당의 담론은 전국에 가서 끝판에 가서 윤보선 최고위원이 공화당 측의 요구를 동의했고 협상 대표의 선임권을 이제 윤재술 원내총무에게 이임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옥회 유진산 본인은 2차 수습회의 시에는 대표가 아니었다라고 회고록에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제 공화당에 대한 협상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야당 측은 이제 연석회의를 가졌습니다. 여기서 이 연석회의 때 이제 정일영 의원이 여기는 이제 심파였죠. 정일영 의원이 이 삼민회가 수정한 이 안을 지지해 줄 것을 아주 강력하게 역설을 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당시의 삼민회는 민주자민 정민 이렇게 세 군소정당 원내 교섭 단체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국수습회의 당시에 민정당 협상 대표는 윤재술 원내 총무였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시에 윤재술 원내 총무가 이심 전심으로 이 삼민회 수정안을 동의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두 가지 사항을 이제 윤재술 원내 총무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첫 번째 사항은 계엄령을 먼저 선해제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제 이 수정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먼저 계엄령부터 해제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한 사항은 공화당 측의 언론윤리위원회법 협상 안건을 찬성할 수도 있고 또 반대치 않을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한 일이 있어서 그 김여완 화술에 많은 화제가 오갔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여완 화술이라는 건 뭐냐면 이 공화당 측의 언론윤리위원회법 협상 안건을 찬성할 수도 있고 이 김여완 화술은 바로 이겁니다. 반대치 않을 수도 있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죠.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치 않을 수도 있다.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치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것을 반대치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러한 묘한 뜻이 거기에 포함된 것 같아요. 반대치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은 반대하는 것을 반대치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왜냐하면 뭐 찬성하는 것을 반대치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은 찬성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찬성을 할 수도 있고 반대치 않을 수도 있다를 해석할 때 찬성하는 것을 반대치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치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찬성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찬성하는 것을 반대치 않을 수도 있다. 근데 직역은 이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숨은 비하인드 그 의미를 찾아내면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치 않을 수도 있다. 이거는 반대하는 것을 반대치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결론은 찬성이 아니냐. 어쨌거나 참 기묘한 화술로 이제 화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윤리위원회 법에 관한 3민의 수정안에 대해 3민의 수정안에 대해서 공화당이 전체가 다 찬성한 건 아니라는 거죠. 일부도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민정당은 언론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반대하는 것은 이제 당론이었고요. 그래서 당시 이제 국회에서 이 법안 심의 문제로 이제 이 본회의는 여야 간에 장시간 동안 이제 대결하고 있었는데, 이 해튼 지평선 기록의 문자를 보면은 당시 이제 여야가 장시간 대결하는 중 오후 6시경에 이제 공화당의 그 김진만 의원이 그 유진산 의원 자리로 와서 저 유 의원님, 이 공화당이 공화당 안을 철회하고 3민의 안을 그대로 채택해서 이 공화당 안으로 해가지고 상정할 터이니 이 야당에서도 말이오 이에 호응하여 협조해 주는 것은 어떻겠소? 라고 이렇게 이제 유진산 당시 의원에게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진산 당시 의원은 이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니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종합해 보아야 할 것이 아니냐 라고 이제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예. 이건 이제 이 부분이 유진산 의원을 권모술수 묻게 했다 이제 사쿠라로 매도한 이제 그러한 그 당시의 상황 모습이에요. 김진만 의원과 유진산 의원이 친하게 지냈다라는 그 회고록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예, 당시 김진만 의원은 이제 원내총무였는데 이 양반하고 유진산 의원하고 뭐 이렇게 친밀하게 지냈대요. 예, 근데 뭐 타협을 하거나 협상을 하려면 일단 뭐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만나고 대화하고 뭐 그런 모습들은 뭐 친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이제 근데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윤리위원회 법안에 대한 이제 본회의에서 뭐 서로 이제 막 주거니 받거니 싸움을 할 때 이제 김진만 의원이 이 유진산 의원 옆으로 와서 공화당이 공화당 안을 철회하고 이 3민의 안을 그대로 채택할 테니 공화당 안으로 해서 상정할 테니까 이 야당에서도 좀 호응해주고 협조 좀 해주시오 라고 이제 유진산 의원에게 이제 말을 한 거죠. 이제 여기에 이제 유진산 의원은 이제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아, 나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의원 총회를 열어서 의견을 종합해 보아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고받은 이야기를 가지고 묻게 했다. 뭐 서로 묻게 했다. 내통했다. 그렇게 해주기로 했다. 그래서 유진산은 사쿠라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본회가 이제 휴회에 들어가고 그 이제 민정당은 그곳에서 이제 의원총회를 여는 모양입니다. 이제 의원총회 때 이런 조항들이 나왔대요. 첫째는 강경파에서는 무조건 반대 투쟁을 하자는 주장. 여기서 이제 강경파는 저 윤보선 계열을 이제 강경파라고 했고 온건파는 유진산 계열을 온건파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강경파가 무조건 반대 투쟁을 하자라고 이제 주장을 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삼민회도 야당인데 야당 안을 어찌 반대하느냐, 이 반대한다 그렇게 되면 이 삼민회가 또 야당에서 이탈하는 거 아니냐, 문제다. 근데 세 번째 하는 그렇지만
삼민의 항을 찬성을 할 수는 없다. 이제 이렇게 의원총회에서 당론이 분분하게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모양이에요. 이제 이렇게 의견 의원총회에서 민정당 의원총회에서 이렇게 의견 분분할 때 이제 당시 윤보선 대표 최고위원이 일어나서 여러분 민정당이라도 단상 점령도 불사하는 강경 투쟁을 해야 한다 라고 이제 강조를 한 겁니다. 우리 민정당이라도 단상 점령도 불사하는 강경 투쟁을 벌이자 라고 이제 발언을 한 거죠. 그래서 이에 맞서서 온건파인 이제 유신산 의원이 뭐 한 6가지 사항을 이제 공식 발언을 했어요. 이 당시 의원총회에서 당론 분분할 때 옥계 유진산이 얘기한 6가지 항목 중에 첫 번째 항은 같은 당이면서도 삼민회를 사쿠라로 몰아붙이려는 정치적 양심이 좋지 못하다. 여기서 당신이 먼저 이제 삼민회를 이제 민정당의 강경파가 삼민회를 이제 사쿠라로 몰아붙였는가 봐요. 그 두 번째 항은 삼민의 안을 반대하는 힘이 우리 민정당 내부에서도 이미 줄어들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은 이미 심파인 정일명 의원이 이 삼민의 수정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역설하고 설명을 했을 때 윤재술 원내 총무가 뭐라고 했느냐. 의심전심으로 타협하자고 발언을 했는데 난 그 뜻이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네 번째 항은 삼민회의 수정안 자체가 현 시점에서 크게 나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항은 공화당의 다수 횡포를 빤히 알고 있으면서 민정당 의원들이 단상 점거하는 투쟁이 잘 먹혀들지 않을 것이다. 그 여섯 번째 항은 강경 일변도에 서투른 반대 전략으로 나가다가 이 오히려 알려 들어가면 언론의 조건이 더 나빠질 것이다. 그러니 단상 점령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러한 점을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윤보선 최고위원의 발언이 적당치 못하다라고 이제 반대를 한 거죠. 그 전략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반대했다. 반대하면서 이제 이 앞에서 얘기한 6가지 사항을 이제 얘기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국회의장이 말한 건 그거예요. 난 도무지 반대할 입장이 못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마 민정당 내에서 이제 삼민회가 야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정당은 우군으로 생각하는 거죠. 삼민회는 이 우군인 삼민회를 민정당이 협조하면은 앞으로 이 야당과 야당 진영이 결국 분열되어 약화될 우려가 있었다라고 이제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군인 삼민회에 대하여, 그러니까 아마 이 삼민회가 이제 공화당에 협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야당이면서 이제 여당 집권당을 이제 협조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삼민회 안을, 야당이지만 이런 삼민회 안을 협조하면은 이 야당 진영이 결국 또 분열돼서 약화될 우려가 있었다.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날 의원총회에서 이제 결론을 지은 게 원내 투쟁의 총 책임을 이제 윤보선 대표 최고 의원하고 그 다음에 윤재술 원내 총무에게 이제 맡기기로 당론을 정했다는 거죠. 그냥 무조건 윤보선 대표 최고 의원과 그 다음에 윤재술 원내 총무가 알아서
원내투쟁을 해라! 이렇게 같이 이제 결의를 하고 이제 본회의장으로 이제 들어간 것입니다. 이제 본회의장 안에서 이제 언론윤리위원회 법안을 다루는 이제 국회 본회의가 이제 속게 되고, 3민의 수정안을 이제 공화당 당시 원내총무 김진만 의원이 이제 정식으로 3민의 수정안을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하니 이제 민정당의 그 김익기 의원이 일어나서 이제 반대 발언을 했어요. 이제 그 여기서 김익기 의원은 누구냐면 이제 1938년도에 미혼대학에서 이제 법과를 전공하고 졸업하고 1948년도 경북 안동에서 제1대 국회의원으로 출마해서 이제 당선이 돼가지고 1963년도 이제 오선 의원으로 당선되고 그리고 이제 6대 국회에서 정계 은퇴를 했습니다. 그 중요한 이제 끝에 전국의 끝에 이제 은퇴하고 난 뒤에 재헌 동지 활동을 하면서 1972년도에 유신 헌법 선포했잖아요. 바로 이 김익기라는 사람은 이제 그 유신 헌법을 지지했던 이제 그런 인물입니다. 이제 그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이승만 시절에 자유당 국회의원이었죠. 이제 이런 사람이 일어나서 이제 이 3면의 수정안을 이제 반대하니까 이제 공화당 의원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제 이승만 똘만이다, 자유당 똘만이다, 이런 여러 가지 아주 이제 모욕적인 말로 이제 공화면 질러대면서 김익기 의원을 몰아 붙이는 거죠. 소리소리 막 온갖 욕설과 야유를 퍼부으며 이제 그 김익기 의원이 반대한 발언에 엄청난 공격을 했다면,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때 민주당 구파의 유청 의원이 유진산 자신에게 와서 저 의원님 보세요, 이 김익기 의원에 대해 모욕을 주는 말이 들리지 않느냐라고 이제 물었죠. 그건 뭐냐 이제 저렇게 공화당에서 김익기 의원을 모욕을 주고 욕을 하는데 저거 좀 말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유진산 당시 의원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야당 진영의 약화를 나는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네, 뭐 이런 말을 이제 했다는 겁니다. 예. 김진만 의원이 이 3민의 수정안을 제안을 했고 발의 제안을 했고 김익기 의원이 이제 반대를 하면서 이제 국회 본회의가 이제 막 소란으로 들끓고 있을 때 이제 윤재술 총무가 일어나서 이제 김익기 의원을 말리면서 이제 단장에도 내려와라 이렇게 이제 종용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의장은 3민의 수정안을 이제 표결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제 이때 그 윤재술 총무가 이제 민정당 의원들에게 이제 손동작으로 이제 이렇게 자 나가자 나갑시다 뭐 이렇게 퇴장을 이제 퇴장 명령을 내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윤보성 대표를 비롯한 민정당 의원들이 다 이제 퇴장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뭐냐, 이제 의원총회를 할 때는 뭐라고 했어요, 결론이? 단상을 점령해서 막자라고 한 거죠. 그런데 단상 점령커녕 그냥 다 퇴장하자, 퇴장합시다. 그러고 퇴장을 한 거죠. 그럼 퇴장은 뭐야? 공화당이 단독으로 표결을 처리하게끔 놔준 거, 그냥 놔두고 그냥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윤재산 의원은 자기가 사꾸라고 묻게 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단상을 점령해서 이 3민의 통과를 무조건 저지한다 이렇게 하기로 결의를 해놓고 단상 점령커녕 나갑시다 다 퇴장 이렇게 했다라는 거고,
그래놓고 자기 보고 사쿠라라고 했다. 이런 피력을 이제 하여튼 지평선을 통해서 이제 한 것 같아요. 그런 문제를점을 꼬집어서 문장으로 이제 쓰지는 않았지만 이제 모두 다 민정당 의원들은 이제 다 퇴장하고 나서 이제 공화당 당도를 처리했는데 공화당 당도는 95표로 이제 이 수정안이 통과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통과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통과가 되고 나서 이제 문제가 이제 일어난 거죠. 뭐냐면 이제 윤보선 당시 민정당 대표 최고위원이 유진산이냐 나 윤보선이냐 결정해라 민정당에서 제명시키기로 제명시키겠다고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 뭐야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정의연 의원이 유진산 의원을 향해서 이제 유진산 보고 이제 사쿠라라고 사쿠라다라고 이제 고함을 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일파말파 파지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또 윤보선 당시 대표 최고위원은 이제 뭐 미팔군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상무위원회 민정당 회의를 통해서 이제 유진산 의원을 이제 제명시키기로 이제 한 거죠. 예. 마이쉐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스토리 팩토리의 스토리 공장장 박한렬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의 이야기를 스토리를 이 스토리 팩토리를 통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